보면 뭐합니까? 드론인데. 네, 경기 전에 김민재 선수 그러더라고요. 네, 자신은 견제 플레이도 자신 있다. 특히 다크 자신 있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정월링이 자, 기본적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템의 움직임을 확인했어요. 네, 그래도 네, 적당한 타이밍에 드론 잘 빼줬고 네, 저글링도 오버로드와 더불어서 적당한 타이밍에 도착해가지고 네, 궁극적으로 피해가 거의 없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뭐 뮤탄 견제는 별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일으키지도 않았고요. 네, 뭐 저글링이 나오는 부대의 규모도 이제 확인을 했고 네, 지금 김민재 선수는 잃어도 아깝지 않은 네. 김태경 선수가 이런 그러죠. 플레이를 네. 정말 잘하기 때문에 네. 정말 김태경 같은데요, 저건. 네. 네. 아, 저거는 예, 잃어도 지금 그다지 아까울 거 없는 질럿들을 좀 뽑아갖고 질럿들을 좀 던지면서 예, 그러면서 거기에 신경을 쓰게 만들고 그러면서 멀티를 하는 게 참 예, 네. 좋아 보이는데 말이죠. 야, 김민재 순식간에 5킬이에요. 네, 이거는 효과가 크죠. 거기에다가 네. 아, 근데 예, 근데 지금 박명 선수가 굉장히 잘해주고 있는 측면은 멀티 알아가는 풀업을 이제 두 기째 잡았거든요. 이 시간 늦춰지는 것도 이제 프로토스의 타격이 큽니다. 네, 게스는 분명히 부족합니다. 김민재 이맵은 안마다 게스가 없기 때문에요. 게스 기지를 가지러 나오기 위해서는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되는데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그 질럿을 그 쫙쫙 밀면서 멀티를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예, 닥템플러 단 한 기만으로 적의 시선을 끌어갖고 멀티를 성공을 하고 돌리기만 하면 토스가 정말 좋은 예. 것이긴 하죠. 근데 지금 지금 상태에서는 글쎄요. 아, 3개스 전에 네. 네, 말씀하시죠. 러커를 아예 안 갈 생각인가요? 네. 네. 러커를 아예 안 가는 것은 좀 비효율적이거든요. 지금 타이밍에 러커가 나와준다면 진작에 저 센터 쪽에 준비되고 있는 프로토스의 게스 멀티를 지연을 시킬 수가 있는데 네. 유탈리스크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김민재도 이제 다수의 병력 운영을 네. 시작합니다.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네. 러커를 가주지 않고 뮤탈리스크로만 시간 벌려야 하다 보니까 질러 아콘 조합의 러쉬를 지금 막기가 성급도 많이 네. 있는 게 아니고요. 게스기지 막아야 되죠. 거기에 또 상대편에게 수비도 해야 되죠. 네. 아, 뮤탈리스크를 빼기보다는 아, 글쎄요. 저 캐논, 3캐논으로 그냥 수비를 하고 있었던 거. 네. 네, 뮤탈리스크를 들이대면 깨는 거거든요. 여기다 주고 7개 돌리면 되는 거. 지금 이 타이밍에 네, 여기를 네. 날려버리고 시도되고 있는 게스 멀티가 김민재 선수 완성이 되면 네. 김민재 선수가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아집니다. 물론 7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작전 성공이에요, 김민재는. 그러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잃어도 예, 앞마당도 이제 미네랄 멀티고요. 잃어도 그렇게까지 아프지 않은 질럿들 던져가면서 게스 멀티 하나를 확보를 하게 되면 토스가 정말 좋은 거란 말이죠. 지금 예. 지금 이렇게 캐논이 많은데 아까 3캐논 달랑 있었습니다. 그때 멀티 하나는 버릴 생각을 하면서 캐논을 제압을 하고 뮤탈리스크를 예. 저 멀티를 무력화시키는 게 더 나은 선택이었는데 지금 박명 선수는 아예 뮤탈리스크에 공 1업까지 해버렸거든요. 이거는 러커 안 가고 자신은 뮤탈리스크에 대한 어떤 그 자신감 컨트롤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라는 건데 아무리 그런 자신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아쿠나의 상성 그리고 하이템플의 사이니스톤까지 제대로 맞아버리는 실수가 더해지면은 거의 다 캐논까지 말이죠. 네. 그리고 첫 번째 게스트인데 깨졌어. 아직은 해쳐도 못 치고 네. 있습니다. 네. 소위 생더블이었기 때문에 네. 김민정 선수가 아 그래도 네. 러시아 왔었던 아쿠 그렇죠. 네. 네. 그 보통 캐논 무서워하면 안 되고요. 지금은 하이템플의 사이니스톤이 절실합니다. 김민정 네. 선수 아쿠 시간에도 캐논도 느끼겠고 아까 하나는 더 맞나요? 현재 분위기로 온다면 동사 잘 지었거든요, 김민재 네. 선수. 그런데 수확을 잘하면 마무리가 좋아야 됩니다. 지금은 하이템플의 사이니스톰이 절실해요. 네. 아, 그런데 중앙쪽 해체는 아직도 준비를 하지 않고 한번 들어가서 캐논 맞게 그냥 나왔습니다, 박명수. 네. 어쨌든 상대방의 공격을 당해가지고 내가 얻은 소득이라고는 상대방의 잃어도 그만인 병력들 얼마 잡아준 것 뿐이고 나는 멀티 하나가 날아갔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은 그건 지겠다는 거죠. 가가지고 지금은 상대가 아콘을 소모를 했기 때문에 예, 그 아콘으로 소모한 빈틈을 노려주는 게 맞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뮤탈리스 공습 들어갔고 캐논 파괴하고 일꾼 어느 정도 잡아준 거는 큰 성과였고요. 네. 그리고 다시 먼저 또 칩니까? 지금 박명 선수는 뮤탈리스크로 하이템플러가 나오는 게이트웨이에서 나오는 하이템플러를 좀 끊어주면 상당한 도움이 되거든요. 네. 자, 아카는 하나라도 부담스러워요. 거기다 캐논이 순식간에 깨버려집니다. 공원 뮤탈리스크도 무섭네요. 네. 아콘 숫자가 되니까 아콘 하나 있는 건 좀 간단히 잡혀버리고 작전상과 아콘 이거 충분히 뮤탈 심으로 컨트롤을 네. 할수 있다는 계산 아니에요? 박명 선수의 자신감도 굉장한데요, 지금. 네. 그러기 위해서
아케인 엔치를 다시 복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경력만 집중하고 있는데 박선수요. 네. 어쨌거나 아콘도 2기 이상 모이게 되면은 유타리스가 숫자가 많아도 싸움이 굉장히 껄끄럽거든요. 근데 아콘은 계속 각기격파를 해주니까 두 가지 효과를 봅니다. 저렇게 아콘 뭉치면 무타리스가 접근도 하지 못한 아콘을 지속적으로 각계를 해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는 템플러를 쓰지를 못합니다. 나오는 종종 아콘을 없앨 수밖에 없거든요. 게이트를 장악당하면 뒤에 아콘 못 나와요. 하이템플러 사는 사람은 어떻게 씁니까? 그렇죠. 하이템플러 잃은 거 지금 좀 치명적인데요. 네. 나와도 다른 곳 나와 몰라도 뮤타리는 이 본진 게이트에 싸우면 큰일 나요. 이럴 때 좀 질럿이 쏟아져서 야 7시까지 좀 타격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모여가지고 템플러 어카이브를 다수의 무타리스가 두드려주면서 한 기반 오른쪽에 딱 꽂아갖고 저쪽 끝에서 뭐 오나 안 오나 정찰용이에요. 정찰용 앞바람 TK도 올 것 같아 도는 거예요. 아 거기다가 여기 지금 올 것까지 박명수 선수 데뷔를 잘했고 형 그것도 많아요. 선수 얘기 나눌게요. 기왕이면은 그 김민재 선수는 이 박명수 선수의 멀티 하나를 밀고 내가 추가 데스 멀티에다가 다수의 캐논을 깔았어. 여기서 약간 만족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딱 그 상황에서 질럿을 더 뽑고 7시 쪽으로 더 던져가지고 박명수 선수가 감히 공격을 오지 못하도록 기세로 확 잡아줬으면 어땠을까. 그래도 지금 김민재 선수가 암울한 건 아니에요. 어쨌거나 본진에서 지금 나오는 드래곤과 아콘으로 막아내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사이닉스톰이 지금 가장 중요한 변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박명수 선수도 그런 어떤 사이닉스톰에 대한 것을 우려만 떨쳐낼 수 있다면은 뭐 박명수 선수도 지금 이 경기를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박명수 선수가 멀티는 충분합니다만 해처리 숫자가 굉장히 많지 않다는 게 약간 그 체제를 봤을 때 무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하이브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뮤타리스크 제압 당하더라도 뮤타리스크 내주고 제압 당하고 그리고 나서 아드레날 글랜 더글링으로 승부 보는 정말 무섭거든요. 미네랄 많은 맵에서 이제 곧 하이브 준비가 완성될 테고요. 자 그러면 값싼 저글링으로 상대편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본진 TN에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템플러 어카이브가 파괴가 된 게 지금 타격이 큰데 여기 김대원수 다른 쪽에 다시 지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추가적으로 하이템플러가 나오는 건 전혀 안 잡혔어요. 앞마당 쪽에다가 복구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건 그 공백이 좀 컸죠. 박명수 선수의 뮤탈리스크에 대한 컨트롤이 사실 가 너무 굉장한데요. 현재 분위기 본다면 그리고 저글링에 활용도가 높아지는구나. 저울링이 뭔가 준비됐구나 하는 걸 바로 지지해요, 김민재는요. 네, 김민재 선수. 글쎄요. 물론 그 원캐스 맵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프로토스의 딜레마라는 거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긴 없겠습니다만 첫 공격을 갔을 때 아콘을 동반하지 말고 그냥 질럿으로 해처리 테러만 좀 해주고 아콘은 좀 수비용도 좀 아끼는 게 어땠을까 싶은데 캐논이 많으니까 좀 안심을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공격력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다수의 뮤탈리스크 게다가 박명수의 뮤탈리스크 캐논 무서워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박명수 박찬수의 뮤탈리스크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온리 뮤탈이 될까 했는데 되네요. 꿀꺼자면서